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Gwen and Quennen이라고 하는 Roll and Write 게임입니다. 영어로는 Dividice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칭찬도 할줄 알아야 이렇게 발매된 게임입니다. 1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슈미트사에서 나왔습니다. Roll and Write 게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세팅은 요 마켓바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시고요. 자, 위쪽에는 승점 카드입니다. 승점 카드 덱 이렇게 잘 섞어서 4장 펼쳐 두시고요. 아래쪽에는 보너스 덱입니다. 아래쪽엔 보너스 덱잘 섞어서 4장 펼쳐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시장 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보너스 카드 2장, 그 다음에 승점 카드 2장, 이렇게 4장을 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들은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를 보시고 한 장을 버립니다. 한 장을 덱 아래에다가 이렇게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은 3장의 카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요 3장의 카드를 자기 앞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 가로로 일렬로 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기에 3 곱하기 3, 9장을 놓으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 3 곱하기 3 형태로 배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임의대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배치한 건 나중에 임의로 옮길 수 없고요.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플레이어를 고르셔서 선 플레이어 먼저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플레이어는 다섯 개 아주 이쁜 색깔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이렇게 굴려서 만약에 자신이 빼놓길 원하는 주사위가 있다면 빼둡니다. 이렇게 뭐 같은 눈금이 있는 걸 빼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빼둡니다. 자, 빼두시고 나머지를 재굴림 하셔도 됩니다. 자, 재굴림 했습니다. 자, 재굴림 하는 경우에는 재굴림 한것 중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재굴림 한것 중에 요두개 중에 원하는 주사위 눈금을 하나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여기 해당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두개 중에 재굴림한 주사위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지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만 이런 주사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6 주사위 하나 지우면 되겠죠? 6 카드 하나 지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주든 상관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또 뺐습니다. 자, 그래서 재굴림 한번더 해요. 재굴림은 두 번까지 가능합니다. 자, 재굴림 했습니다. 자, 재굴림 했으면 다른 플레이어 마찬가지 재굴림한 주사위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 분홍색 2를 활용해서 지울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재굴림을 여러 번 하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 플레이어는 재굴림 두 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굴렸다면 여기에 있는 주사위를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주사위를 다 활용할 수 있다면 다섯 개다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다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주사위를 다 쓰려면 여기에 있는 카드에 그려져 있는 숫자를 다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다섯 개의 주사위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일부만 쓰겠다. 일부만 일세 개만 해야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플레이어가 이 주사위를 한 번에 다 쓰려면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표시를 해야 될 때만 주사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주사위가 8개가 필요하니까 활용을 못 하겠죠. 중간중간 지워진 상태에서 이 주사위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 뭘할수 있느냐? 그러면 액티브 플레이어는 현재 똑같은 주사위가 4개 나왔죠? 4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기 앞에 있는 카드 표시를 안 하거나 못할 경우에는 구입해 올수 있습니다. 카드를. 여기는 똑같은 주사위 눈이 4개일 때둘 중에 하나 구입해 올수 있습니다. 여기는 3개예요. 여기는 똑같은 눈금 3개, 여기는 4개일 때 구입해 올수 있습니다. 요 구입해 오는 카드의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카드의 색깔도 나중에 여기 승점을 얻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색깔 카드를 가져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입해 오고 자신의 턴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액티브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주사위를 다 사용해서 이 카드를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번에 4개를 이렇게 1, 2, 3,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면 요거를 쓴 다음에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이 보너스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보너스는 뭐냐면 3번 굴린 주사위의 색깔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번까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꿀 때마다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내려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액티브 플레이어는 이 카드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똑같은 주사위를 사용해서 구입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처럼 여기에 다섯 개의 주사위 중에서 두 개를 그냥 골라올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구입해 오거나 기록하지 못한다면 주사위 중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그냥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완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chance라고 그러는데 chance를 사용해서 그냥 주사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가져와서 체크하거나 또는 이거 말고 그냥 카드 덱, 시장 덱에서 원하는 카드를 그냥 한 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신 볼 수가 없겠죠. 둘 중에 원하는 카드 한 장을 그냥 가져와서 펼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액티브 플레이어의 턴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 플레이어가 똑같이 플레이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른 플레이어의 턴에 다른 플레이어가 주사위 굴렸습니다. 자, 그럼 그 플레이어가 똑같이 자기가 쓸 주사위를 빼놓고 자, 요걸 다시 재굴림했습니다. 재굴림했다면 재굴림한 것 중에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사용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제가 다른 플레이어의 이 주사위를 활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가 재굴림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플레이어가 또 빼놓고 또 재굴림했습니다. 또 재굴림하게 되면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지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이렇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플레이어는 남은 이 주사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체크하거나 아니면은 뭐 카드를 구입해 오거나 이걸 다 못한다면 찬스를 이용해서 주사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체크를 하거나 또는 요 카드 두 더미 중에서 시장 덱에서 한 장을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보시면 승점 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다섯 개의 주사위가 두 개, 세 개가 똑같은 눈금으로 채워지면 여기 열림 잠금이 해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해제가 되면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카드 위나 아래 양 옆에 인접해 있는 요 카드 당 5점씩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해제가 되어야겠죠. 이 카드 옆에 있는 요 카드가 해제가 되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곳에. 뭐 이 카드는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가운데 뭐 있을 수가 어렵겠죠. 다른 카드들도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건 승점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 카드와 인접해 있는 잠금이 해제된 카드당 5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카드를 가져가면 또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놓고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거는 주사위가 3개씩 똑같은 눈금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 색깔이 있는 거는 똑같은 색깔 주사위를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어떤 색깔 상관없고요. 이거는 보너스 카드인데요. 보너스 카드 2개인데 똑같지 않은 보너스 카드 2개당 두 장당 5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보너스 카드 똑같지 않은 카드당 5점씩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완성했다면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밑에 있는 보너스 카드는
이게 해지가 됐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카드는 카드 색깔이죠. 다섯 가지 색깔 카드를 봉인 해제했다, 잔금을 해제했다면 20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턴, 다른 플레이어 턴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9장, 자기 앞에 9장 이렇게 쌓이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어 턴까지 마치고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플레이어의 카드가 9장이 깔리게 되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턴을 다 한 다음에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점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가로나 세로가, 가로나 세로 줄을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럼 한 줄당 5점씩을 준다는 거예요. 자, 가로나 세로 똑같이 완성을 했다면 9개의 카드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카드를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너스 카드도 괜찮고 승점 카드도 괜찮겠지만, 자, 완성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봉인 해제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가로나 세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거를 두 개 다 했다면은 중복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카드를 가져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8개의 주사위를 숫자를 기록하는데 합이 4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40 이상 이런 카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노란색 카드, 완성한 카드당 4점씩 얻는다, 뭐 이런 거니까 노란색 카드만 왕창 가져오면은 뭐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 게임은 단순히 롤앤라이트라고 하는 특이한 뭐 재미있는 장르기도 하지만 이 카드를 가져오는데 가져와야 할 카드의 색깔도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드를 가져와야 되는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롤앤라이트 게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재미는 여전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 주사위의 눈을 잘 활용해서 다른 플레이어가 재굴림을 많이 해서 여기 표시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주길 바라는 그런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턴, 제가 액티브 플레이어일 때는 한 방에 딱 굴려서 다섯 개의 주사위를 한 방에 딱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DB 다이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으로 칭찬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게임 Renan Quenan 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